항상 그냥 동선에 따라서 보통 이제 원이 이렇게 비행기 동선에 따라 걸치거든요. 그러면은 그냥 그 주변에 제일 좋은 집을 찾아. 그러니까 거기에 꼭 중앙에 걸치지 않더라도 버틸 수 있는 집. 거기서 시작하시면은 아무래도 좀 순위를 높게 가져갈 수가 있죠. 그렇지. 첫 번째 거 먹었네. 아, 두 번째 거안 들어왔구나. 바보야. 삥 하나가 이렇게 중요합니다. 아, 까비. 두 번째 삥 먹었으면 화염병으로 바로 화형식. 바로 이제 다이아 3 찍고. 오히려 지금은 이게 더 빠를 수가 있어. 전략적으로 나쁘지 않아. 아, 너무 많이 냈다, 이번에도. 성당 하나. 3파트 없다, 나이스. 크레이터 필드에서 잔여 파밍 좀더 해주고. 어어, 하지 마라. 와, 얘 DBS였어. 사클 튀었죠. 이렇게 되면 위에 빠지고, 또 여기 라코 E라인이나, 어쨌든 나는 이제 왼쪽으로 가도 돼, 나중에. 천천히. 앙스!
그래, 넌 강제로 거기 입주시켰다. 켰죠? 자, 당신 나와야 돼. 아, 1번도 있어가지고. 들어갈 때가 마땅치가 않소문이다. 나는 갑니다. 아, 좀 불안감이 엄습하는데? 있었어, 와. 아, 내 프렉. 아니, 몇 방인데 이게 안 죽어? 만났더라구야. 아, 짧았네. 와, 핵이야. 핵이었나? 뭐야? 얘만 정리하면 되는데. 아, 안 보이는구나, 여기서. 야, 구상 빨고 천천히 나왔구나. 내가 자기장 잠기는 거 보고 나왔는데. 아, 이제 이걸로 쳤네? 와, 씨. 나이스 치킨! 좋았다, 저 치킨 오늘. 침착했어, 침착했어. 오케이, 39점. 39점이 사실상 맥시멈인가? 나온다. 오, 올랐다. 그래도 나이스. 다이아 2. 15등에 3킬 했는데 19점 올랐네. 역시 킬을 많이 해야 되는구나.
자, 귀신같이, 와, 35점 떨어졌고요.